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메이슨의 어순 트레이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상황은요, 어떤 대상을 식사를 대접을 할 때 여러분이 쓸 수 있는 표현이 됩니다. 식사 대접하다 어떻게 말씀해 주시면 될까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은 외부에서 미팅하고 바로 퇴근을 할 거예요. 그래서 동료에게 술이나 한잔하는 거 어떠냐고 물어봤어요. 오늘은 제가 맛있는 걸로 대접을 하려고 해요." 자, 여러분이 식사를 대접하다 라는 동사를요, 바로 treat이라는 동사를 가지고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treat이라는 건 어떤 사람을 어떻게 대접하다 이렇게만 쓸 수 있는 표현이 아니고요, 바로 어떻게 대하다 라고 얘기를 해도 쓸 수 있는 표현이 바로 treat입니다. 오늘은 대접하다 라는 표현으로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어떤 대상을 대접합니다 라고 얘기를 할 때 treat 대상으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얘기를 하면 정확하게 뭘 대접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to 장소라고 말씀해 주시면은 어떤 특정 무언가를 대접을 하다 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장소뿐만 아니라 되게 명사의 의미로 얘기를 해서 어떠한 것을 대접하다 라는 얘기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reat 대상 to 명사를 가지고 어떠한 장소로 대접을 하다, 되게 식사를 대접할 때 많이 쓸 수 있는 표현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 첫 번째 문장으로 "제가 당신을 저녁 식사에 대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우, 제가 저녁 대접할게요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 됩니다. 제가 당신을 대접하니까 I will treat 가지고 말씀을 해주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제가 대접할 겁니다. 누구를요? 어떤 대상? 바로 당신이란 대상이니까 I will treat you 라고만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당신을 대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곳으로, 그쵸, to 장소로 라고 얘기를 해서 to dinner 이라고 말씀해 주시면 제가 저녁 대접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갈게요. 시작. I'll treat you to dinner 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는, 그쵸, 이 장소에다가 아침, 점심, 저녁 다 넣어서 여러분이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문장 한번 볼까요? 이번에는 "우리 사장님이 저희를 좋은 식당에 가서 맛있는 걸 사주셨어요 라고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게 결국은 대접을 해주는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 사장님이 our boss treated" 해서 여러분들 대접을 했대요. 자, 그럴 때는 과거로 여러분이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누구를 이제 대접을 했대요? 저희를. 그러면은 treated us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런데 구체적으로 좋은 식당에서 대접을 해주셨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 to a good restaurant 가지고 여러분이 넣어서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갈게요. 시작. Our boss treated us to a good restaurant 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방금 우리가 얘기를 했었던 것처럼 to dinner 이라고 얘기를 하면 저녁을 사주셨습니다 라는 얘기까지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럼 이번에는 제가 당신에게 대접할 수 있도록 좀 허락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할 때 허락해 달라 라는 거를 let 주어 동사를 가지고 얘기를 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let me treat 이라고 얘기를 하면 제가 쏠 수 있도록, 제가 대접할 수 있도록 좀 허락 좀 해 주세요 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런데 대상이 당신입니다. 그럼 let me treat you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나서는 우리가 다양하게 지금 얘기를 해보고 있는데요, 디저트를 제가 조금 대접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to dessert 라고 말씀해 주시면 되고, 제가 커피를 조금 대접할 수 있도록 좀 허락해주세요. to coffee 이렇게 여러분이 말씀을 해주시면 좋아요.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갈게요. 시작. Let me treat you to dessert 라고 얘기도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제가 우리 팀에게 한터 크게 대접을 하고 싶습니다. 이번엔 하고 싶다 라고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땐 I want 라든지 조금 그걸 공손하게 얘기를 해서 I would like to를 가지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I would like to 동사를 가지고 얘기를 해서 I would like to treat, 제가
대접을 하고 싶습니다. 누구를 대접한대요? 우리 팀입니다. 그럼 my team을 가지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I would like to trade our team 해서 우리 팀을 좀 대접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뭐로요? 한턱 크게 라고 얘기를 할 때 이걸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뭔가 특별한 거 그게 바로 한턱 크게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to something special 이라고 얘기를 하면 뭔가 특별한 거 그것이 바로 한턱 크게 라는 의미가 돼서 아우 제가 뭔가 조금 한턱 크게 혹은 뭔가 특별한 거 제가 한번 대접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라는 얘기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갈게요. 시작! I would like to trade our team to something special 이라고도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요거 가지고도 응용을 한번 해주세요. 자 그럼 마지막 문장으로는 무엇을 손님들에게 대접을 할 거예요? 라고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돼요. 바로 What are you going to 동사를 가지고 얘기를 해 주시면 되니까 What are you going to trade? 무엇을 대접할 거예요? 누구에게? 손님들에게 라고 얘기를 할 땐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What are you going to trade the guests to?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손님들에게 어떤 것을 대접을 할 거예요? 라는 얘기 이렇게 표현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갈게요. 시작! What are you going to trade the guests to? 라는 얘기 이거 되게 많이 쓸 수 있는 표현이니까 꼭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식사를 대접하다 라는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treat 대상 to 장소 그래서 명사를 가지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서 상극 한번 가보도록 하죠. 퇴근하고 뭐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술이나 한잔할까요? 그거 좋네요. 제가 쏠게요. 에이 아니에요. 내가 이번엔 좋은 곳에서 대접할게요. 자 오늘 대화문에서는요 What are you going to do after work? 라고 얘기를 하면서 퇴근하고 뭐 하세요? 라고 직원에게 이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Nothing. 아, 나 뭐 별거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하고 나서 Do you want to get some drinks tonight? 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제안을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저녁에 끝나고 술 한 잔이나 할까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That's good. 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A가 It'll be my treat.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 쌤, 아까 전에는 treat이 동사로 얘기를 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요, 이 표현도 알아두시면 좋아요. It'll be my treat이라는 게 It's on me라는 얘기입니다. 아, 그러면은 그술 제가 살게요. 라고 얘기를 할 때 It'll be my treat. 이것이 바로 제가 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쏠게요. 라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어떻게도 얘기를 할 수 있다? 바로 treat을 대상으로 얘기를 해서 I will treat you to a good restaurant 이라고 얘기를 하면 제가 이제 좋은 식사를 대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도 여러분이 treat이라는 동사를 사용을 해줄 수가 있어서 나 라고 얘기를 하는 건 내 친한 친구들에게 no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에이 하고 나서는 I'll treat you to a good place this time. 이번엔 내가 좋은 데 가가지고 사줄게 라고 얘기를 할 때는 I'll treat you to 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죠. this time까지 넣어서 연습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 식사를 대접을 하다 라고 얘기를 할 때 treat 대상 to 장소라는 표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 이쯤에서 강의를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그럼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봬요.